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검색했거든요. 할배가 이런 거 받아래요 검색해서. 고기 이만한 게 있어 그래? 이만한 게 있는데 고기 없어졌대. 신기하죠? 신기하지? 이 전생에 남자는 안 따라 댕긴다 내가 했거든요. 근데 작년 매출 대비해가지고 올해 매출이 더 많다 카드. 마음도 안정이 되고 꼭 한다고 좋다 카드인데.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서 실력님들을 모시고 있는 칠성선녀입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굿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산에 가서 제를 지내는 게 있는데, 산에 가서 제를 지내다 보면 그 사람한테 가장 안 좋은 걸 먼저 걷어내거든요. 근데 작년에 이제 20대 후반쯤 되는 이제 아가씨가 하나 왔었어요. 그 모친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산재를 하러 가고 갔거든요. 강력하게 이제 산재를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속옷 갖고 오락 해가지고 갔지. 일단은 친구 몸부터 먼저 좋아지고, 엄마한테 내가 얘기하지 마라 하고 니 3일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해라 감색했거든요. 그래.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친구가 엄마 몸이 좀 어떠세요? 하니까 아이고 야야 몸이 몇십 년 만에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대청소를 하고 있다 카대요. 산재하고 이틀인가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. 연락이 왔는데 그 원장님도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뭐 어깨가 이렇게 아팠고 이렇게 했는데 잠도 잘 못 잤는데 정말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잤대요. 사실은 이 친구가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산에 가서 엄마 거하고 좀 쟤를 좀 지냈어 하면서 한 달 있다가 또 이제 얘기를 했대요.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 나 잘 지내고 이렇게 하길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내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조금 됐는데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. 그 엄마가 저쪽에 충남 쪽에 사시는데 이제 오신다고 오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마음을 이제 구슬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일단 구슬 마무리는 잘 하고 그 3일 있다가 다시 이제 법당에 오락했는데 우리도 몰랐던 게 사실은 그 엄마 여기 목 있는데 혹이 이만한 게 있었다 카대? 이만한 게 있었는데 거기 없어졌대요. 신기하지? 딴 것도 있어요. 그거 말씀하세요. 추가로. 작년 겨울에 저희 법당에 이제 점사 보러 왔어요. 점사 보러 와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보고 왔는데 사주를 보고 왔는데 이제 전생에 남자가 괴롭히고 있다 하면서 풀어내야 된다 하면서 네 전생에 남자는 안 따라 댕긴다 내가 했거든요. 그러니까 산재를 그 친구도 산재를 데리고 갔지. 그 친구는 안 왔어. 그냥 속옷만 갖고 갔지. 산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박관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꼭 한다고 하면서 좋다 하던데. 피할 게 없어요.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피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믿고 이렇게 가는 거고 제가 믿는 만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단갓집에 승부를 내려주시니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.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 분 이 영상을 보고 어디를 찾아와야 되죠? 칠성선녀. 감사합니다. 한번 하세요. 감사합니다.